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많이 가려져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와플 팔고 있습니다. 박성훈이고요. 나이는 이제 올해 39 됐어요. 39살이시라고요? 네. 진짜 동안 많이 가려져서 그래요. 20대인 줄 알고 좀 막대하려고 했거든요. 막대하는 거 좋아해요. 막대하셔도 돼요. 와플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가 빵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빵을 드시면서 맛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는데 빵을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 해갖고 드렸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장사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죠. 팔이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장사는 한 7년, 8년? 이 목걸이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결혼 반지예요. 저희는 음식하는 사람이라 손에 네. 반지를 못 끼니까 와이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 옆에 계셨던 분이 와이프? 네네. 지금 어디 가셨어요? 네, 분리보러 이거 찍는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가신 느낌이 좀 되거든요. 그런가? 유튜브에서 엄청 화제가 됐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유명하신 유튜버 분이 네, 야미부인. 네, 야미부인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사전에 뭐 협의 같은 게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고 계시죠? 구독자가 많은 분인지 몰랐어요. 아예 이런 유튜버의 이런 개념이 그냥 아예 없어가지고 200만이 넘게 터질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나요, 보고? 그 야미보이 그분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유튜브는 꾸준히 사람들이 네, 시시때때 보니까 아 이게 유튜브의 힘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저희 것도 기대를 하고 있나요? 아 그럼요. 죄송하지만 기대는 조금 뭐 언젠가는 뭐 네. 능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 뭐 장사도 그렇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지. 와플 안에 엄청 많이 퍼주시던데. 아, 그 처음에는 단골 학생이 술을 먹고 왔어요.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사장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예. 장난으로 눈 감고 안 보고 뜯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펐어요. 사장님 수도비요, 수도비요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장난이 시작이 돼서. 우와, 말도 안 돼. 그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이거다! 초기 오신 거예요? 입소문이 났어요. 그 학생이 다른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친구들 보여주고 막 이래서 그래갖고 시작하게 됐어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엄청 더운데 첫 여름을 여기서 났을 때 하루에 다섯 끼를 먹고요. 두 달 동안 7kg가 빠졌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여학생들한테 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먹으면서 뺐기 때문에 여유도 없다고 여기서 알바하면 안 되냐고 여름에만. 창업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어요? 진짜 창업비용 계산을 안 해봐서 규모는 작아도 권리금이나 뭐 네. 이런 것까지 다 네. 포함하면 네. 그래도 꽤 많이 들죠. 월세가 얼마예요? 원래 월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답변 안 해줬어요? 한 번은 답변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갖고 그래서 답변을 못 해드리는데 제가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하대에서 평당 가격으로 치면 저희가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아니 건물주 사장님 보시면 안 돼요? 건물주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 오픈 하실 때부터 잘 됐었나요? 생각보다는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시에 오픈하시죠? 지금은 코로나 때라서 오후 1시에 열고 네. 마감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근데 이전에는 더 오래 했었어요. 10시에 오픈을 하고 3시? 주말에는 4시까지 했었으니까 3, 4시까지. 새벽이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을 하게 지금 결심을 하셨나요? 기존에 와플집들도 있었고 거기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이미 계셨으니까 살아남으려면은 무식하게 저분들보다 일찍 나와서 하나 더 팔고 저분들보다 늦게 들어가서 하나 더 사고 그런 생각으로 했죠. 수입이? 수입은 저희 어머니도 몰라요. 저희 와이프만 알아요. 제가 와이프한테는 다 갖다 주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팔아서 뭐 그냥 일하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도 솔직히 안 되는 게 사실이고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직장 다니세요. 와플도 계절을 타나요?
그럼요, 계절 많이 타요. 봄, 가을이 장사가 잘 되는 시기인데 대한민국이 봄, 가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있죠. 이 와플의 맛을 좌우하는 게 뭐 어떤 건가요? 저희는 특별한 게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요. 어떤 게? 뭡니까? 사랑과 정성. 이런 날은 있으세요? 방학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려고 해요. 그럼 방학이 아닐 때는? 특별한 일 없으면 쉬는 날은 없어요. 6년 전에 같이 시작하게 되셨을 때는 연인이셨구나. 네, 사귀고 있을 때 하다가 중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같이 일하면은 아무리 션 정혜영이어도 싸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니 진짜. 아까 너무 인고 같았거든요. 또 좁은 공간에서 싸우면 또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더 빨리 풀리는 것도 있어요. 같이 일하니까 좋으세요? 좋죠. 이런 건 0.1초의 망설임도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이미 좀 진중해 보이셨거든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집 사장님들은 짜장면 냄새만 맡아도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와플 사장님도 그러신가요 혹시? 지금 최근에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이어트 때문에 GD 몸매신데 지지예요 지지. 말장난을 말장난을 조금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줄을 엄청 서서 뭐 기다리다가 못 사먹는 경우가 좀 허다했다는 글을 많이 봤거든요. 하루 쟁일 그러면은 건물 샀죠. 네, 몰릴 때가 있고 안 몰릴 때가 있고 하는데 장사라는 게 네. 그렇죠. 음료 같은 거를 팔아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음료도 있기는 있어요. 더치커피 있고 아이스티 있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커피 종류도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은 있어요. 광고할 데가 없어서 아시는 분들만 광고일들만 네. 아시는 분들 네네 음료 판매합니다. 와이프 분이세요? 네. 아까 저희가 오니까 도망가시는 것처럼 무슨 일 보고 오셨어요? 집안일이요. 그 손은 왜 그러신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귀여운 척 하신 거 아니시죠? 네. 남편분 나이를 20대인 줄 알았거든요? 마스크 내리면 네. 와이프 자랑을 엄청 하셨거든요. 근데 네. 단 하나, 나의 유머에 잘 웃지 않는다. 아, 네네. 처음에 그 연애 초기에는 좀 많이 웃어줬는데 자꾸 버릇이 되는 것 같아서. 남편분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싸울 일이 없나요, 이제는? 제가 거의 가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예, 예. 남편이 만들어주는 와플 맛은 어때요? 제가 조금 더 맛있지만 그래도 남편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맛의 비결이 사랑과 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우리 와플도 한 아이를 시집 보낸다는 마음으로 네.